어쨌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반갑습니다. 그러한 그이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대만 해협 위기 분석이라는 중요한 또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이후에 대만 해협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 하에서 대만 문제를 놓고 중국과 미국에 대한 이 전략적 의도 그리고 군사 역량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본 브리프는 최근 중국의 대만 해협 평가와 인식을 분석을 하고 또 이와 더불어서 하나의 중국의 원칙에 대한 미국의 시각 그리고 인식 변화들을 살펴보고 또 미국과 중국의 이 전략적 의도를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만 해협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현상 유지라고 이제 그 분석될 수 있고 또 향후 어느 일방이 이러한 현상 변경을 시도할 경우에 미국은 외교 군사적 개입 등을 통해 대만 해협의 현상 변경을 억제할 것이며 매우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올해 하반기 그 중국에서는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있고 또 시진핑 국가주석과 이 지도부는 이 대만의 통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이렇게 할 그런 국가적 과제라고 대내외에 천명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험성은 더욱 커지고 군사적 긴장은 더 증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문제는 이 중국군도 사실상 이 대만의 군사적 수복을 해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중국의 군사적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볍게 말씀드리고 또 대만 해협의 군사 충돌 시 중국의 군사적 대응은 사실상 지난 20여 년간 중국이 이 비대칭 전략을 준비한 것을 바탕으로 미국의 절대적 이 군사적 우위에 대응하겠다라는 차원에서 많은 준비를 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3장인 하나의 중국의 원칙에 미국의 그런 그 생각 그리고 인식 그리고 5장에 중국의 역량 평가를 하고 정 박사님께서 이제 최근 중국의 그런 대만 해협에 대한 평가 또 대만 해협에서의 중국의 그런 전략적 의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정 박사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자. 네, 감사합니다. 그 오늘 이 서로 바쁘신데 이런 자리에 이렇게 다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 같이 방금 이 이동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특히 사태 이후에 이 대만 해협에 대한 이제 논란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1년에 있던 과정, 이 뭐 짧으면 짧지만 이 과정 속에서 그 중국이 어떻게 지금 대만 해협을 인식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중국의 양회가 끝났습니다. 그 양회에서 중국이 군사비 증액이라든지 그리고 대만 해협에 대한 법 규정 규례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그 중국이 이 대만 해협에 대한 인식은 결국은 최근에 이제 나타나고 이제 국제 정세의 어떤 대변화 그거는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중국은 지금 이 우크라이나, 아프간, 남중국해, 대만 해협, 한반도 이 다섯 개 지역을 놓고 지금 미국과 중국, 러시아 간에 어떻게 보면 제2차 그레이트 게임의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거기에 있어서 가장 중국이 인식하고 있는 거는 결국은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번에 침공한 거는 나토의 동진 정책이고 지금 대만 해협의 문제는 결국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확대 결국 이 두 가지 문제가 같이 연달아서 이어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중국과 러시아의 어떤 전략적 안보 협력 강화는 불가피하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에 이제 미국의 그 바이든 정부가 고위급 안보 대표단을 이제 대만에 보냈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또 대만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국 정부가 엄청나게 강경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 1월 달에 이제 친강 주미 중국 대사가 첫 미국 이제 공영 인터뷰에서 향후 미중 간에 있어서의 가장 큰
충돌 가능성은 결국은 대만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월 14일 날에는 그 양제츠 그 공산당 그 국무위원과 제이크 설리반이 로마에서 만나서 이제 상호 간에 어떤 이제 우크라이나와 대만 문제를 했지만 결국은 양측 간에도 서로 간에 입장 차이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여기에 있어서 중국은 지금 미국이 뭐 우크라이나 이후에 대만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대만 독립에 대한 지지와 대만 카드화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에 이어서 이제 최근이죠. 18일 날 미중 간의 이제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뭐 이번 회의에서의 핵심 아젠다는 뭐 우크라이나 사태지만 결국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시진핑 주석이 바이든 대통령한테 결국은 지금 미국이 이 대만에 대한 어떤 잘못된 인식 뭐 신호를 보내고 있고 이것이 결국은 미중 간의 어떤 갈등의 요소도 불거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사실상 미국이 얘기하고 있는 뭐 우크라이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사실상 이렇게 협력이 어렵다라는 그런 인식을 중국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거기에 비해서 뭐 대만이나 특히 대만 같은 경우는 어쨌든 미국과의 긴밀한 안보 협력을 강화해서 이런 부분을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2022년도 중국 국방 예산이 7.1%가 증가가 했습니다. 사실상 중국이 코로나19라든지 현재 경제 상황들을 보면 이게 국방비가 이렇게 7.7% 이상 증가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의 전체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중국 국방비가 한 6% 정도 많아야 6%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도 한 7% 이상 을 보여주고 있고 그거는 궁극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이후에 결국은 이제 대만 해협의 어떤 긴장 그리고 중국군 역시 이 향후에 대만 해협에서 어떤 위기 관리라든지 대만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 시 여기에서 이제 대응 차원에서 국방비를 7% 이상을 증액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국 내 안보 전문가들도 러시아의 이제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미중 전략 경쟁 그리고 뭐 쿼드, 오커스라든지 대만 해협 여기에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향후 7% 이상의 국방 예산 증액은 불가피하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올해가 이제 시진핑 지도부가 이제 11월 달에 24 당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군 이 전인대 이번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이 시진핑의 강군 사상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결국은 뭐냐면 2027년까지 싸워서 이기는 군대로 자리매김하고 거기에 이제 핵심은 대만 문제에 있어서의 어떤 억지력을 확보해 나가겠다라는 그러한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중국의 전인대 회의랑 양회에서 중국이 특히 시진핑의 강군 사상을 엄청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이러한 기조가 강하게 나가 있고 또 여기에서 두 번째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번에 이제 전인대 회의에서 시진핑이 외국과의 이제 무력 충돌을 법제화하는 규정을 개선할 것을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사 법치 사업을 강화하고 해외 중국군의 해외 활동 법률과 법규를 완비해서 이러한 향후에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가 발생 시에 이러한 것들을 법적인 조치를 좀 시행하라라고 이런 사전 법률 정비 작업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이제 그 국제 사회에서 러시아에 대한 강한 이제 비판 여론이 대두되고 있고 사실상 러시아가 유엔 상임 이사국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제 사회에서 어떤 비판의 여론이 일어나자 중국 역시 향후에 대만 해협에서 뭐 이거는 모르겠지만 대만 해협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이런 군사적 충돌을 예비하고 또 이런 법적인 조치를 사전에 준비함으로 해서 국제사회에서 어떤 문제 발생 시 거기에 대한 어떤 사전 준비의 하나의 측면이 아닌가라고 그런 의도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국은
지금 뭐 코로나19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렵고 내외적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대만 해협의 어떤 긴장 상황 속에서 군사비 증액과 이런 법적인 조치를 통해서 적어도 다른 문제는 모르지만 이 대만 해협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는 이런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다음은 좀 예, 바로 이어서 그러면 하나의 중국의 원칙에 대한 미국의 시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 러시아의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지난 3월 1일에 이제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그 미셸 플로나이 전 차관이나 또 그리고 또 그 에반 메드워스 그 전 백악관 그 아시아 담당 선임국장 등을 대표단을 꾸려서 이제 대만에 이제 파견했는데요. 이들이 이제 그 사실상 2일간 대만에서 머물면서 이제 그 차잉원 총통하고 또 추거정 국방장관을 만나서 긴밀한 안보 협력을 하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중국은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어찌됐든 이제 미국이 그 대만에 가서 한 거는 그 시큐리티 어슈런스 다시 말해서 안보 보장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그 미국의 이제 의도를 이제 그 얘기해 준 거고 만약에 중국이 그 이 대만을 침공하게 된다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라는 그 부분을 그 이제 전달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크라이나와 대만은 분명히 다르다. 미국의 전략적 이익이 더 강하게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전달을 했는데 사실상 미국은 대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 전략적 모호성 strategic ambiguity 정책을 그 유지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기본적으로 대만에서는 이 현상 유지를 하는 것이 미국의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펼치도 있는데 이 하버드 대학의 스티븐 골드스테인이라는 그 연구원은 주장하기를 미국은 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두 가지의 전략적 그 목적이 있는데 첫째는 영내 평화로운 현상 유지 이게 가장 큰 목적이라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이제 중국과 이 대만이 그 이 사실상의 이 대립 상태를 이제 유지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둘째는 이제 중국과 대만 모두와 이제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러한 이중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미국 외교협회 이제 리처드 하스 그 회장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군사적 역량이 지금 어느 정도 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또 공세적으로 이제 변모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이 전략적 모호성은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전략적 명료성을 강조를 하면서 사실상 미국이 이제는 더 명확하게 안보 공약을 대만에게 그런 그 보장해 줘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어찌 되었든 중요한 점은 이 미국이 기존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버리고 대만에 대한 군사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제 표명하고 명확성을 그 표명한다면 중국은 더 공세적으로 이제 대만 정책을 그런 그 추진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지난 트럼프 행정부도 굉장히 그 친 대만 정책을 추진했지만 사실상 이 비선 라인으로 이 전략적 모호성에 대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라는 것이죠. 이 대만 국립대학의 이제 우총환 교수는 주장하기를 지난 트럼프 행정부도 친대만 정책을 추진했지만 사실상 동시에 중국 정부에게 미국이 대만을 실질적으로 국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점을 이제 강조했고 또 싱가포르 난양공대의 그 분티안 교수도 비슷한 맥락에서 그러한 미국의 그러한 전략 기조를 그 지적했습니다. 어찌되었든 중요한 점은 이 반대 의견도 있는데 이 전략적 모호성을 그 다시 폐기하고 이 명확한 그런 정책을 만들라고 하는 그런 의견 중에 하나는 이 캐토 연구소의 이제 더그 벤도라는 분은 주장하기를 대만이 독립을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주면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그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에 중요한 점은 그 요약하자면은 미국의 기본적인 대원칙은 이 대만의 현상 유지라고 할 수 있고 우크라이나는 분명히 분명히 이 대만과 다르기 때문에 미국은 사실상 대만에 대한 그러한 지원을 할 것이다. 사실 이 지난 1년 동안 그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 많은 그러한
이 외교적인 조정이 있었는데 사실상 미국의 대중 강경파들이 그 이끈 측면이 있습니다. 미국의 아프간 철군이나 또 인도 태평양 전략을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전략을 이제 만들어 나가고 조정해 나가는데 여기 핵심은 대만을 지키겠다라는 그런 미국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장, 예, 네. 조금. 예, 그리고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중국의 실질적 군사적 대응 요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변화에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결국은 이 중국의 어떤 이제 향후의 대응 방안인데요. 이거는 뭐 여기에 대해서는 또 전문가들 사이에 상당한 뭐 각종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향후에 뭐 이 대만 해협이 위치하고 있는 그 제1 도련선 내에 어쨌든 지금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탄도 미사일이나 순항 미사일 이러한 것들이 이미 상당한 그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2020년도 말에 이제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이제 중국 인민 해방군 합동 작전 개요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는 과거와 다르게 중국군의 이제 군종비인 영역 간 합동 작전 능력을 이제 대폭 강조하고 향후에 어떻게 보면 이제 대만 해협에서 물리적 충돌 발생 시 이제 속전속결 전략을 통해서 매우 빠른 시일 내로 하겠다라는 것들을 지금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작년부터 이제 재작년부터 이제 중국군이 대만에 어떻게 보면 동쪽이나 서쪽 부근에 대해서 계속 이제 아디즈죠. 그러니까 중국의 방공식별 구역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에 대한 연합 작전 훈련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은 중국군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이 대만 해협에 대한 이 이제 시간을 타임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작전을 종료하고 이제 미군의 대만 개입을 저지한다는 이러한 구상을 이제 밝히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구체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대만 역시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뭐 조기 경보 시스템이나 중국 영안에 대한 합동 타격 그리고 뭐 미국과의 대공 방어 능력 뭐 이런 것들도 지금 강화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지금 중국군 역시 지금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군사비 증액이라든지 중국이 시진핑 주석 지도부 자체가 다른 문제는 몰라도 적어도 이제 대만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이 이제 중국에 있어서 중국 이제 2049년 중국 사회주의 그러니까 중국 특색 사회주의 강대국이라든지 중국이 내세우고 있는 어떤 국가 현대화 그리고 중국의 통일 달성 핵심 이익에 있어서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총력을 확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중국군이 2035년까지 국방력 현대화 이게 국방력 현대화했다는 건 결국은 적어도 이제 서태평양 지역의 억제력을 확보하겠다라는 것이죠. 2035년까지 그런 차원에서 이런 이제 총력전을 벌여 나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이거는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지금 중국의 상당수 전문가들은 이번에 이제 러시아가 막강한 화력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침공을 했지만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비대칭 전투와 게릴라전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지속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역시 최근 한 달이죠. 이 비대칭 전투와 게릴라전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특히 이제 중국 군사 전문가들이 이제 뭐 각종 이제 매체에서 나와서 얘기한 걸 들어보면 특히 이제 이번에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뭐 미국 지금 우크라이나 군이 하고 있는 뭐 휴대용 드론이라든지 뭐 대전차 제블린 스팅어 이러한 것들이 생각 외로 상당 부분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향후에 이 대만 해협에서도 이런 뭐 만약에 이제 중국이 이런 물리적 충돌이 발생을 하고 중국이 이제 대만에 비해서는 압도적인 화력을 갖고는 있지만 예컨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대만에 지상군이 투입을 된다고 할 경우에는 이 우크라이나와 같이 이런 비대칭 전투라든지 게릴라전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대응해 나가느냐. 그러니까 민간인 사상자를 최소화하면서도
군사 전략을 어떻게 추진해 나가느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중국 내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지금 많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간략하게 대만 해협 유사시 중국의 군사적 역량 또 중국의 대응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진핑 지도부는 대외적으로 대만 문제는 국가 주권 사안이고 또 핵심 이익이라고 보고 또 하나의 중국의 원칙 거부 또는 대만 독립을 시도할 경우 강경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지금 최근에 들어서도 이제 천명한 상태고, 이는 과거 덩샤오핑 주석이 대만과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기 어렵다면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이제 필히 완수해야 된다라는 그 유언을 지키겠다라는 것이죠. 어찌됐든 중요한 점은 물론 이 미국의 전략적 그런 우위 그리고 절대적인 군사 우위는 분명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하지만 사실상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군사 안보 전문가 사이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는 중국의 미사일 영향 강화로 인해서 이 전쟁의 양상이 바뀌고 있다. 그리고 지난 2, 30년간 중국이 추진하였던 이러한 적극 방어 전략, 중국에서는 이걸 적극 방어 전략이라고 미국에서는 이제 A2AD 전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동인이 과연 무엇이었냐라고 이제 본다면 사실상 중국은 미사일 개발을 50년대부터 핵 개발과 같이 추진했지만 이게 이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의 동인은 사실상 소련과 미국을 견제해서 대만을 침공하겠다. 그러니까 이 게릴라 혁명 세력들이 49년도에 베이징에 입성하고 육해공군을 중심으로 하는 이 전력을 이제 완성하려 했지만 이 대만 통일을 하기 위해서 중국이 지속적으로 이제 대만을 침공했었는데 그때마다 미국과 소련이 이제 견제를 했다라는 거죠. 중국 내륙에 있는 이 지금 오늘날의 이 티베트 그리고 신자 이 지역은 한국 정전 당시 중국이 이제 침공을 해서 접수를 했는데 사실상 대만은 지속적으로 이제 미국이 견제를 하고 소련이 견제를 하기 때문에 이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양탄일선 정책, 다시 말해서 핵과 미사일 전략을 만들어 나가자라는 그런 그 전략하에 쭉 만들어 나갔다가 이게 중국의 이제 역사적으로 뭐 문화 대혁명이나 여러 가지 이제 국내적인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발전이 지지부진하다가 개혁개방 이후에 90년대에 이 대만의 이제 리동회 총통이 미국을 방문하게 되고 또 대만 독립에 대한 그런 발언을 하게 되면서 중국이 95년도 6년도 사이에 대규모 군사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만 해협에서 그때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미국이 사실상 하나의 중국의 원칙을 포기하고 사실상 대만에 함대와 이 항모를 보냈는데 중국은 당시 미국의 항공모함이나 함선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도 제대로 파악을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군도 이 중국의 이제 후지성을 뼈저리게 인지하고 그때부터 전략적으로 당시 중국이 추진했던 작업은 뭐였냐면은 항공모함을 포함한 이 해군 현대화 작업이었다는 거죠. 이것도 다 보류하고 잠정 보류하고 다시 말해서 이 미사일 역량과 핵 역량을 더 강화할 수 있는 C4ISR capability 그리고 이제 위성 그리고 이런 레이더 역량을 이제 강화하게 됩니다. 중국에게 전략적 기회가 온 거는 2000년대 초반 WTO에 가입을 하고 또 9.11 사태 이후에 미국과 협력을 하게 되면서 조용히 한 10여 년간 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중국에 주어졌다라고 이제 파악이 되고 그러면서 한 2000년 10년 정도 되면 중국이 공세적 미사일 역량이 강화됐고 똥퐁 21을 비롯한 여러 이제 동북 미사일을 통해서 일단은 9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의 오산이나 한국의 그런 타격 영향이 있었지만은 10년도 들면서 일본의 카데나 공군기지 그리고 2017년도 좀 되면은 미국의 모든 그런 괌 앤더슨 공군기지나 미국의 그런 군사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이제 역량을 갖추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미국 친구들이 지금 가장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부분은 중국이 대만 해협 분쟁 시 핵을 사용할 수 있다. 물론 미국 대륙의 핵을 사용하지는 않겠지만 해상에서나 아니면은 지역 역내의 분쟁 시 핵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시진핑 국가 주석 출범 이후에 중국이 대대적인 그런 군사적 개혁과 군 조직 개편을 했는데 이 시진핑 국가 주석이 당 중앙 군사위원회 국가 중앙 군사위원회의 주석으로서
정치적인 결단만 내리면 언제든지 이 선제 불상 원칙을 폐기하고 핵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이제 만들어 놨다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이제 미국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군사적 대응 방안을 보면 중국이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이 선제적으로 이 그 이 미국의 그런 그 합동 그런 타격 역량을 그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그 이 전략을 이제 만들어 나가고 있다. 물론 이게 이제 실현될 수 있는 부분인가에 대해서는 뭐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어찌되었든 이 사실상 중국 자국의 레이더 관측 기술 및 군사 위성 격파가 되는 것을 먼저 보호하고 선제적으로 미국의 군사 위성 및 감청 시설을 선제적으로 이제 파괴를 해야만이 승기를 잡을 수 있다라고 중국의 군사 당국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 되었든 그 미국이 이제 그 지금 그 결단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 대만 주변에 중국은 이 400km 내에 39개나 되는 이제 중국 공군 기지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이 전략적 우위를 중국이 선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대만 해협 위기 시 개입할 경우 해상 충돌을 넘어서 중국 내륙에 이 중요한 군사 시설 등을 타격을 한다면 사실상 대만 해협의 국지전에서 이게 이제 전면전으로 확대될 그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의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그런 이제 그 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사점 차원에서 이제 간략하게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발생 이후에 대만 해협에 있어서 미중 간에 서로 다른 그런 견해를 보여주고 있고 또 이 중 이 러시아 제재 이행 및 경제 그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미중 간 상호 충돌 가능성이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이 올해 이제 그 정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시진핑 지도부는 중국의 핵심이자 주권 사안이라고 대만 문제에 대해서 이제 강력하게 여러 차례 이제 그 발언을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 미국의 기본적인 그 대만 해협에 대한 그런 정책은 전략적 모호성이다. 그리고 현상 유지라는 것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중요한 점은 이 지금 미중 간에는 이 대화 채널, 다시 말해서 안보 분야에서는 대화 채널이 지금 기존에는 7개에서 8개가 있었는데 공식 비공식 채널이 있었는데 지금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제가 미중 관계를 연구하면서 최근 느낀 점은 미국, 중국, 양국 모두 이 위기 관리 메커니즘을 만들고 싶다는 것입니다. 미셸 플러의 전 차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고 커트 캠벌도 이 위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중국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양국이 지금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미셸 플러의 같은 분은 제3국가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이제 한다는 얘기죠.